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임명철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가족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성 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전성 암은 유방암에도 있고, 대장암에도 있고, 난소암에도 있고, 내막암에도 있고, 또 여러 암에서 이제 발견이 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잘 내용을 인지하시면 조기 발견을 하거나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치료에 잘 활용을 해서 치료 성적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좀 제목이 길죠? 되게 린치 증후군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계도를 보시면 이 네모란 박스가 이제 남성을 표시하는 거고 동그라미가 이제 여성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환자 때문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큰 가게인데 이 가게 내에서 보시면 요 제가 이제 한국말로 대 이렇게 표시한 게 대장암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난소암이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내막암, 소장암, 뇌종양, 피부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 가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장암, 또 난소암, 내막암, 소장암, 또 뇌종양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반복적으로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가계에서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이 MSH 2번의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했던 한 가계입니다. 이 가계에 상당히 많은 암이 발생돼 있고 또 그분들의 어린 자녀분들도 보면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변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아직 암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계에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반복돼서 여러 암이 반복이 되고 또그 암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게 이러한 유전자를 만약에 발견이 됐을 때 내가 이 유전자를 얼만큼 보유할 수 있을까? 이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러한 유전성 암에 대한 것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50%에서 이 변이를 가지게 되고요. 이런 확률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만약에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린치 증후군인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내가 이 변이를 가지고 있을 때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한 60%, 자궁 내막암이 생길 확률이 한 60%, 또 여성인 경우에 이제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10에서 한 20%, 이제 이 정도의 확률로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암을 좀 예방을 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겠고, 또 유전자의 종류, 또 가족력의 패턴에 따라서 이제 검진 프로그램을 좀 짜서 적극적으로 이제 검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셨지만 이 린치 증후군은 대장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소장암 이제 이러한 암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가계에서는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전립선암 이런 암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유전성 암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궁내막암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실 건데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주로 부인암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궁내막암의 원인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린치 증후군과 관련된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지만 여성 호르몬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거나 또 당뇨가 있는 경우에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경구피임약을 좀 사용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런 내막암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타목시펜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이제 그 부인과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통상 타목시펜 장기 복용하시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방암의 재발 사망률을 감소시키지만 용종이 조금 증가하고 자궁내막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작고 또 조기 진단이 되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약제를 잘 드시고
산부인과 잘 다니시도록 이제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궁내막암은요, 이 비만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게 3대 부위암, 우리가 경부암, 내막암, 난소암의 이 발병 추이입니다. 그러면은 1999년도부터 보면은 경부암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근데 자궁경부암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에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백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하고 이래서 최근에는 이 자궁경부암은 아주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제가 내막암의 원인 중에 비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식생활이나 이런 생활 패턴이 서구화됨에 따라서 내막암은 이제 최근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난소암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 3대 암이 이제 올해에도 거의 3천 건 조금 넘게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궁 내막암에 내막암이 어느 위치에서 생기냐에 따라서 유전적이냐 아니냐 이걸 알수 있을까요? 좀 약간 궁금하시죠? 대개 내막암은 이 자궁의 이 몸통하고 이쪽에서 발생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 하절부에서 생기는 자궁 내막암이 이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한 통상 3.5% 정도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암이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자궁 내막암은 저희가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경우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약 29%에서 변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에서는 어느 부위에서 암이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유전적이냐 아니냐를 좀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전성 대장암은 조금 더 이것보다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생겨서 이렇게 항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우측 대장, 즉 상행 대장 결장인 경우에는 여기에 종양이 생긴 경우에는 좀 유전적인 요인이 강한 것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막암 환자라고 하면은 내막암 환자가 2차 암으로 대장암이 발병할 가능성은 당연히 이 내막암과 대장암은 아까 전에 린치증후군에서 같이 이렇게 생긴다 그랬고 좀 유전적인 요인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내막암이 있는 경우에는 우측을 중심으로 이렇게 암의 빈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로 일반인에 비해서 대장암이 더 많이 걸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자궁 내막이 이제 그 하절부에서 생겨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요 우리가 MMR 유전자라 그러는데요. 미스매치 리페어진이라 그러는데 요네 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요 유전자 중에 하나를 보유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가족 전체에 한 50%는 이 변이를 갖게 되고 이걸 가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률적으로 대장암, 내막암, 난소암, 소장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를 보유하게 됐다면 대장내시경 검사와 자궁내막 조직 검사, 질초음파 검사, 소변 검사 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고 또 출산이 다 끝나고 나면 자궁에 있는 병변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위험 감소, 자궁 절제술 난소난관 절제술을 같이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확률적으로 이런저런 암들이 생기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암 환자분이시라면 이 자궁 내막암이 있는데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그 면역 관문 억제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역 항암제를 사용을 했을 때에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에 항암제에 저항성이 있더라도 치료 반응률이 한 40%까지 굉장히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난소암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유전성 난소암, 유방암 이제 증후군이 되겠는데요. 난소암은 우리 몸에서 생기는 고형암 중에서 가장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 암입니다. 통상 대장암, 유방암이 한 5%가 이런 그 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난소암에서는 약한 15%에서
이 BRCA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BRCA 변이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린치 증후군 그 유전자 변이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소암은 이런 변이 말고도 이제 배란 횟수가 늘어날수록 난소암이 증가하는데요. 예를 들면 배란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이제 임신을 하거나 모유 수유를 하거나 경구 피임약을 복용을 하면은 배란 횟수가 줄겠죠. 이 경우에는 난소암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자궁 내막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조직형의 난소암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흡연하는 경우에는 또 점액성 난소암이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RCA 1번, 2번 유전자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 변이가 상피성 난소암 환자 중에서 15%가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하면 이 변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 난소암 환자분이 이 변이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면 자녀분들 검사하면 뭐 아들이고 딸이고 검사하면은 확률적으로 50%가 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또 형제 자매들도 같은 확률로 유전자 변이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이를 보유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50세 난소암 환자가 있었는데 딸이 이제 25세고 따님을 검사했더니 변이가 나왔어요. 그럼 이 따님이 향후에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약 70%,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이 약 30%입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진도 하고 또 암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산을 다 종료하고 난 다음에 예방적으로 난소난간을 절제를 하는 수술을 합니다. 이것을 위험 감소 난소난간 절제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난소난간을 절제하면 난소암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예방이 되겠고요. 또 난소만 제거를 해도 유방암도 상당 부분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유전자의 변이로 생기는 이런 유전성 암은 대개 상염색체 우성을 하는데 우성 유전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의 절반이 이 돌연변이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님이 받을 수도 있고 아드님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유방 난소라고 하니까 되게 딸만 생각을 하시는데 남녀 모두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남자도 유방에 있고 1년에 한 10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한 2만 6천 명 정도 생기는데 그중에 한 100명은 남성 유방암 환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의 절반이 이 변이를 부유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방암이 생길 확률, 그다음에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출산을 다 한 이후에 예방적으로 위험 감소 난소간 절제 수술을 하게 되면 유방암과 난소암이 이렇게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85%에 30% 미만으로 줄게 되고,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이 약 22에서 44%에서 1% 미만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암 위험 감소 수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의 효용성은 예전부터 진료 공고안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게 급여가 된 것은 2012년 12월달부터 이제 급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이 급여가 되고 있는 것도 아시고 수술도 많이 시행을 하세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 급여가 되기 전 에는 거의 저희 병원 자료인데 거의 이 수술을 하신 분이 없고요. 안젤리나 졸리라고 유명한 배우분이 2013년도에 이제 예방적 그러니까 위험 감소서 유방 절제술을 하셨고, 2015년도에 위험 감소 난소난간 절제술을 하셨는데요. 이 안젤리나 졸리가 이 예방적인 그러니까 위험 감소 수술을 한 이후에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져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그 가족분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병은 아직 없는데 변이만 있어도 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암에 대해서 미리 절제하는 그 수술을 많이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굉장히 고마우신 배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난소암은 검진이 안 됩니다.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발견되면 3기, 4기가 되게 많거든요. 복막에 쭉 전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저희가
검진법이 없어서 이제 수술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뒤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난소암은 지금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효율적인 검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진료 권고와는 증상이 없으면 난소암은 검진하는 것이 별로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BRCA 변이가 있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이제 검진을 할수 있겠다. 이제 이 정도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난소암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방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난소 상피가 있고 옆에 이렇게 나팔관이 달려있는데 이 나팔관, 난관에서 상피세포의 변성이 생기고 뚝 떨어지게 되면 복막으로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약한달 뒤에 생길 난소암도 사실 저희가 의학적으로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복통이 있거나 뭐 소화장애가 있거나 뭐 복부팽만 또뭐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나 이제 혈액검사 CA125와 같은 그런 난소암 검사를 시행을 받으시기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장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이나 난소암과 같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난소암 검진을 이제 받아야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유전자 변이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족력의 패턴이라든가 또 개개인의 증상에 따라서 이제 그 간격을 정하시겠지만 통상 3에서 6개월 정도 이제 그 간격을 정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위험 감소 난소난관 절제술은 이렇게 배꼽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입니다. 이 배꼽이 요 빨간색 화살표 요 밑으로 된데 요 부분인데요. 이렇게 배꼽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배꼽 있는 부분에서 복강내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몇 번만 절제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수술은 통상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개하고 피부까지 봉합하는데 되게 통상 30분 이내에 수술이 끝나고 대개는 다음 날 퇴원하실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이 수술을 통해서 난소암을 대부분 예방하고 유방암도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이게 급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급여 조건 중에서 어떤 병이 구체적으로 생기지 않았는데 어떤 변이가 있고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만으로도 이렇게 급여를 시행해 주는 유일한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난소와 난관은 절제를 하면 사라지니까 난소 난관은 암은 안 생기는데 이제 저희 복막이 있어요. 이 복막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암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난소, 난관, 복막암을 하나의 같은 암으로 보거든요. 그 중에서 난소, 난관암의 위험성은 사라지지만 굉장히 적은 확률이지만 복막암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젤리나 졸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37세였고 이제 어머니, 그다음에 이모, 할머니, 뭐 유방암, 난소암 반복적으로 생기셔가지고 이제 2013년도, 2015년도에 양측 유방절제술,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이제 시행을 하셨고 저희한테 본인의 선택을 왜 하게 됐는지 그 고민 사항을 같이 공유를 해주셔서 저희 환자분들의 많은 고민을 덜어내 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 증상이 없는데 미리 예방적으로 뗀 거잖아요. 그걸 떼가지고 요 나팔관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현미경으로 봤더니 상당 부분의 난소암이 난소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난관에서 출발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의 3분의 2가 장액성 난소암인데요. 이 장액성 난소암이 나팔관에서 이게 연기암으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도 좀 가지게 됐던 연기 난관암이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게 해준 그런 수술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 증상이 없어요. 엄마가 난소암이어서 내가 검사했는데 내가 BRCA 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방적으로 뗐단 말이다. 아기도 다 낳고 해서 뗐는데 보면은 이뗀 난소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 5에서 10% 정도는
미세하게 암이 있거나 암 전구병변, 연기암이 있거나 이런 변성 조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감소난과 난소난간 절제술을 할 때에는 이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부 환자에서는 추가적인 우리가 병기 설정술이라고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보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이제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난소암은 제가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요. 다른 암과는 달리 검진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이미 많이 복강 내에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난소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이렇게 환자분들이 계신데 5년 뒤에 생존하신 분들이 이 초록색이거든요. 절반 이하죠. 그리고 이 절반 이하의 분들도 그냥 딱 치료하고 한 번에 나으신 분들이 아니고 굉장히 큰 수술을 하시고 항암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신 분들이에요. 생존에 계시더라도. 그래서 난소암은 상대 생존율도 낮지만 반복적인 수술과 항암으로 삶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유방암은 3분의 2가 조기 진단이 돼요. 조기 진단이 되기 때문에 5년 상대 생존율이 이렇게 좋아요. 98.6%. 굉장히 좋죠? 근데 난소암은 대부분이 이제 진행이 돼서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상대 생존율이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BRCA 유전자에서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지만 유방암은 조기 진단하고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좋고, 난소암은 생길 확률이 50% 미만이긴 하지만 만약에 발병이 되면은 전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존하기 어렵고, 생존하더라도 굉장히 삶의 질 저하가 이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환자분 한 분을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 싶은데요. 2007년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유방암이셨고 이모가 유방암하고 난소암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엄마가 BRCA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변이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따님이 당연히 검사를 하셨겠죠. 이 당시에 27세였고 아기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변이 검사를 했더니 변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검진을 하자.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저희가 혈액검사하고 CA125라고 혈액검사도 하고 질초음파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했더니 매번 산부인과 와서 이렇게 좀 번거롭게 검사를 하고 이래도 대개는 뭐 별로 암이 당장 발견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개는 이렇게 오시다가 안 오세요, 잘. 이제 둘째를 낳으시고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배가 쑥 부르니까 이제 갑자기 제가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셔서 다시 이렇게 배가 만삭처럼 오셨는데 이게 복수였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임신도 하고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중에 다 그게 난소암을 낮추는 요인이라 그랬잖아요. 예방하는 요인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예방 요인을 가지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수가 사서 오셨고, 이분은 굉장히 큰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했는데 결국은 이제 안타깝게도 전이가 쭉 발견 당시에 이미 있었고 이제 2년 생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저희가 BRCA 1번인 경우에는 35세, BRCA 2번인 경우에는 40세, 출산이 독려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위험 감소 난소난간 절제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나이 기준은 아니고 그 가계 내에 발병 현황이라든가 발병 나이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위험 감소 난소난간 절제술을 하면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것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BRCA의 변이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난소암 줄이기 위해서, 물론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소암 줄이는 노력이 그 유방암 줄이는 노력과 같거든요. 그래서 배란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임신 전에는 경구피임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 또 임신을 했을 때 모유수유를 충분하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경구피임약은 난소암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유방암도 조금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의료진과 잘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난소암 검진으로 이제 질초음파와 혈액검사를 하실 수가 있겠고, 유방암은 초음파하고 유방 MRI를 할 수 있고, 또 출산이 다 종료가 되면은 제가 위험 감소 난소성간 절제술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BRCA 변이가
유방남수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또 자궁내막암, 췌장암, 전립선암 이런 암들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맞는 검진법을 저희가 또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가끔 하세요. 그럼 나 그냥 내가 보니까 우리 친구가 뭐 난소암도 걸리고 또 옆에 보니까 누가 유방암이 걸리는데 내가 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은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 유전자 검사는 누가 하느냐? 첫 번째는 암이 있는 분들이 하십니다. 암이 있는 분들이 유전자를 쭉 검사를 해서 변이가 발견이 되면은 그 가족분들은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분들은 그 변이가 있는 부분만 검사를 하시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사를 하면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난소난간 복막암에서 이 BRCA 변이가 있으면 오히려 치료가 더잘 되세요. 요즘에 파프저해제라고 이 약제를 써서 재발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가 있겠고 환자의 2차 암도 제가 논의할 수 있겠고 또 가족들 검사해서 가족들의 암을 예방하거나 조기 진단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프저해제라고 저희 난소암에서는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약이 되겠는데요. 국내에서는 제줄라라는 약하고 림파자, 니라파립, 몰라파립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보시면 재발 곡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 굉장히 이제 아주 좋은 약제 경구로 투약할 수 있는 굉장한 약제고요. 이게 재발성 난소암에서 이제 입증이 됐고 또 1차성 난소암에서도 보시면은 굉장히 재발을 아주 효율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RCA 변이가 있으면 난소암 많이 걸리고 유방암이 발병할 확률이 크지만 이왕 암이 발병이 되었다면 이런 BRCA 변이가 있는 분들이 또 재발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BRCA 변이가 있는 분들은 복강내 항암화학 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미국의 NCCN 진료 권고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 에비던스 블락이라고 이피커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피커시가 효율이잖아요. 그러니까 5점 만점에 5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강내 항암화학 요법이 유일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 BRCA 변이가 있는 분들이 이 복강내 치료에 굉장히 잘 듣거든요. 그래서 BRCA 변이가 있는 분들은 한번 복강내 항암화학 요법을 그 적응증이 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위험 감소 난소 난간 절제술은 BRCA 1번, 2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겠고요. 또 가족력에 따라서 또 저희가 잠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셨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의료진들과 상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흔히 제가 진료실에서 듣는 질문인데요. 아들도 검사해야 되나요? 제가 앞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아들도 유방암에 걸리죠. 그렇지만 췌장암, 전립선암, 흑색종 이제 이런 것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아들도 동일하게 유전자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딸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딸에게 유전자 변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아들 유전자 검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폐경이 됐어요. 이제 저 폐경됐는데 유전자 검사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폐경 전에는 뭐 자궁근종이나 이런 양성 질환이 많지만 암은 주로 폐경 이후에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이 된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는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변이가 있게 되면은 저희가 예방적으로 좀 중재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조기 검진을 할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유전자 변이를 안 가지고 있는 분에 비해서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암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게 뭐 모든 뭐 예를 들면 임신, 모유수유, 경구피임약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하나의 예로 제가 보여드리면 모유수유가 예를 들어서 단 1에서 3개월 정도 짧게 모유수유를 한 경우에도 난소암이 18% 감소한다. 이것이 이제 작년에 자마 온콜로지라고 굉장히 좋은 저널에 보고된 적이 있는데요.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암이 생기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모유 수유를 해야지 난소암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경향의 보고들이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암에서 굉장히 많은 암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신체 활동을 시키는 것이 여러 암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 요인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러 암이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린치 증후군은 대장암, 내막암, 난소암, 뭐 소장암 이런 게 생긴다고 그랬고 또 BRCA 변이를 가지신 분들은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게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 여러 개를 아울러서 같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추천되는 방법이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런 암에 대한 구체적인 그각 암에 따라서 이 암을 감소시킬 수 있고 조기 검진하는 방법을 잘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족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성 암은 물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무슨 증후군이다, 무슨 유전자 변이가 있다 이렇게 유전자 명으로 저희가 변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내에서 어떠한 암이 어떠한 패턴으로 또 가장 어린 나이에 발병한 나이가 몇 살인지 이렇게 보는 그 암의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암이 있다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꼭 관련돼 있는 암들이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조기 진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제가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전에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부인암을 예로 들면 자궁 내막암에서는 면역항암제라고 불리는 그 치료에 오히려 효과적이고 난소암에서는 파프저해제를 사용해서 재발률을 많이 낮출 수 있고 또 복강용 치료, 복강내 항암화학요법이 굉장히 재발률도 낮추고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유전적인 요인이 치료에서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2차적으로 생기는 여러 암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가족 구성원, 형제, 자매, 또 부모님, 또 아들, 딸 이런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적인 요인이 확인되면은 여러 암에 대한 노력과 또 검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암 발생을 줄이고 조기 진단으로 암 치료 효과를 더 좋게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